연두! 응? 연두만 삐삐기 없어? 내 거는? 너무 내려. 다 응. 있는데 연두만 없어. 응. 하망, 하망. 하망. 아, 맨날 망고, 연두. 하루 못 올라가게 하고. 이제 하루도 좋은 거 있어. 이거 뭐 되게 큰 게 왔어. 하루 거다, 하루 거. 이거 내 거? 하루 거다, 하루 거. 그래, 그건 거기서 니네가 놀아. 오. 우와. 어우, 귀여워. 이게 사이즈가 엄청 큰가 봐. 자, 어, 너희들 기대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 이거 앞에서 알짱알짱거려. 니네 거 저기 있잖아, 원래 쓰던 거. 그래. 와, 크다. 이거 뭐야? 되게 털이 고급진데? 이게 마이크로 화이바 솜. 야, 이거 베개, 우리 베개 솜인데 그거? 페테의 강아지 슈퍼 방석은 엄청난 양의 은나노 플러스 마이크로 화이바 솜으로 사용됐답니다. 푹신하겠죠? 디자인 역시 반려동물의 엉덩이와 등을 감싸 안정감을 높여주는 구조랍니다. 어? 삑삑이다. 어? 우리 하루 삑삑이다. 많이 났네? 좋아지겠어? 야, 강아지 쿠션이 삐삐기야? 근데 재질이 되게 부드러워. 어. 페테의 쇼파 방석과 삐삐기 원단. 항균 열풍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물어 뜯어도 안전. 소형견부터 15kg 중형견까지 모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빅사이즈. 망고버스 잘 잡았어. 근데 내리면 화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망고야 내려올까? 내려올까? 어. 망고야 내려올까? 망고 되게 욕심쟁이네. 쇠구가 오면 네 것 같아. 알아. 망고야 내려가야지.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둘이서 이 암컷 둘이서 지금 어? 또 우리 또 새 거 또 차지했어. 우리 하루 거라고 이거. 여유. 만지지 말래. 두 마리가 올라가도 엄청 넓네. 아, 바닥에 이게 미끄럼 방지가. 모든 게 국내 최상급 프리미엄 소재 100%. 안에가 어, 쿠션이 두 개네. 솜 뭉침 방지로 반려견의 다양한 자세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쿠션. 중앙 쿠션에 별도 지퍼로 솜 충전이나 보강도 가능하고 솜 커버도 방수 원단이에요. 아, 야, 이거 호텔 베개. 어. 열풍 원단으로 세탁과 건조도 빠르고 피부가 예민한 강아지에게도 좋은 국내산 에코퍼. 중형견이나 비만견들의 사용에도 쓸개골 탈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자세에도 편안하게 몸을 잘 감싸주는 쿠션감. 정말 인정할 만하더라고요. 아니 저기요? 잠깐 아직 올라왔다. 아니 이 음식이다. 어이, 자리 잡지 마. 하루 삐삐기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하루는 정말 삐삐기 쿠션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던져 삐삐기 쿠션. 페테의 강아지 쇼파 방석. 엑스라지의 단일 사이즈로 저희처럼 다견 가족의 딱이겠죠? 쓸개골을 지켜주는 높이 26cm. 하망이네의 내추럴 베이지와 그린 그레이 두 컬러로 만날 수 있어요. 앉았어요. 아, 하루 편해. 오, 다리 좁혔어. 아, 귀여워. 다리 좁혔어. 어, 행복. 해피타임이야, 지금. 어, 되게 편한가 봐. 어머. 좁혔어. 나 짱 좋아. 짱 편해. 좋아. 어, 넌 왜 은근슬 좀 올라가냐? 그렇지, 머리가 쑥 들어가지 않고 기댈 수 있지. 좋지. 움찔거려. 위에서만 놀고 있어. 얘. 좋아? 세 마리 한 침대에 올라가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는데. 좋아? 방석 하나에, 그치? 세 마리. 야, 내 구성 한번 테스트 해봐. 보건욕 탄탄합니다. 하루야, 좋아? 방석 위에서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아? 쉿, 비밀이암.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을 거야. 연두! 응? 연두만 삐삐기 없어? 내 거는? 너무 내려. 다 있는데 연두만 없어. 응. 쿠션이 3개 있었어야 되네. 삐졌어? 연두 삐졌어? 쿠션 없어서? 에이, 발사탕이라도 해야겠다.
하루 기분 좋아요? 죽어보자고. 하루 꼬리가 엄청. 연두 꼬리 어디 갔어? 기분이 안 좋아? 난 별로. 쇠방석에 누웠잖아. 신하지? 그래도 새 침대는 좋네 뭐. 나만 없어 삐삐기. 다 잘 때 내가 가져올 거야. 아무리 넓어도 눈앞까지 눕는 건 좀 아니지. 아, 좀 비켜줄래? 안정감 있게 감싸주는 구조, 방수 기능의 침대, 다견 가정에도 중대형견 비만견에게도 편안한 쿠션감을 자랑하는 견왕 에디션, 하망인의 삼둥이들이 사용하는 페테일의 쇼파 방석 리저브 견왕 에디션, 퀄리티 좋은 소재, 반려동물의 건강을 생각하는 페테일에서 만날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